죽었다 깨나도 나 못 이겨. 가짜 알등 천서지. 찾으러 올게. 이 트로피. 그 말 하려고 왔어? 가자, 루나야. 엄마, 저 아줌마 누구야? 아, 누군데 저렇게 막 나가? 같이 고등학교 다녔어. 자기 딸 레슨을 봐달라는데 거절하니까 심통을 부리네. 학교 때도 그러더니. 사기 팍팍하니까 더 삐딱해졌어. 괜찮아. 이런 일 다반사야. 저 아줌마 딸도 청하에 고르는 거야? 그럴 일 없다니까! 진짜야, 그 말? 나 청하에 고 가도 돼? 성악 허락하는 거야?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할게. 나 진짜 잘할게. 근데 천선이 씨한테 왜 그랬어?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죽이자고 왜 달려들어? 사정이 있었어. 천서진하고. 다른 레슨생 구하면 돼. 엄마가 최고의 쌤으로 붙여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학교 징계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거고. 네, 청하예고 입시생이요. 네? 레슨 자리 있어요? 하영중학교 3학년 배로나고요. 내일 바로 데려갈게요, 내일. 네? 자리가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자리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보세요? 탑클래스 레슨 선생님들에게 베로나 학생 인적사항 전부 전달했습니다. 베로나 학교 성적은 알아봤어? 내신 A등급? 천서진, 이런 파렴치한 짓 할 사람 너밖에 없어. 아, 어떡하지? 레슨쌤 못 구하면. 문제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전교 1, 2등 한다고 안 했어? 물회가 컨셉이에요? 문제집을 본 건 레벨 테스트를 거부해서 네 실력 체크를 하려 했던 것뿐이야. 돈값을 하고 싶다? 그럼 그냥 대충 시간 떼고 가세요. 다른 선생들처럼. 아, 은별아. 아, 진짜? 너 그렇게 얘기했다고? 잘했네. 나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시험 끝났다고 너무 풀린 거 아니야? 선생님 모셔놓고 예의 없이 굴면 안 되지. 전화 꺼놓고 수업에 집중해. 내가 알아서 해요. 교장 선생님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애들 맡겨놓고 누구시겠나요? 석경이가요. 지석경? 내가 방금 매우 언블리비블한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에요. 오늘 시험에서 빈 답안지를 냈다던데. 사실이에요. 저 청하예고 가기 싫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시켜 사는 노래 하기 싫어요. 난 우리 집안에서 유명한 성악가 하나쯤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내 목표였어요. 그렇다고 내가 왜 성악을 해야 되는데요? 한 번도 안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요즘 우리가 너무 뜸했죠? 나랑 시간을 좀 가져야겠네요. 아버지, 제가 석경이 마음 돌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경고했죠. 시끄러운 거 질색이라고. 안 때린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이렇게 다들 전화를 안 받아요? 글쎄요. 왜 그래, 석훈아? 어디 아파? 또 어딜 갔다 오는 거예요? 늘 절묘하게 자리를 비켜주네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얘기해봐. 우리한테 관심이 있기는 해요. 비켜. 여보, 애들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애들이 싸우길래 한 소리 했는데. 애들이 싸워요? 아, 진짜 사춘기인가 봐. 혹시 애들이
당신한테도 힘들게 하는 건 아니지?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점점 종양이 커져서 그냥 너무 위험해. 돈 준비했어요. 수술 바로 해주세요. 200이라고 하셨죠? 돈은 어디서 구했어? 어른들 안 계신다 안 했나? 중학생이랬지? 어,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수술비만 200이고 입원비랑 재활비랑 다 합치면 600 정도 되는데 사정 딱 한 것 같으니까 500에 맞춰줄게. 대신 현금으로 가져와야 돼? 그렇게나 많이요? 워낙 까다로운 수술이라 그래. 시기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안 돼요. 꼭 살려주세요. 돈은 어떻게든 준비할게요. 포기하지 마. 청아이고 합격. 화이팅 베로나. 아, 미안해. 엄마가 자격도 없이 너 막아서 정말 미안해. 이 상황 엄마가 어떻게든 수습할 거야. 죽은 아빠보다 못하다는 말. 미안해 엄마. 왜 오실장이 찍은 거야?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는 년이에요. 심플하게 말할게요. 다음 선거에서 3선 의원 되고 싶으시면 돈으로 제 입 막으세요. 많이 받아보셨으니까 대충 얼마인지 아시죠? 정말 큰일 날 말씀을 하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장 선생님. 아, 예. 늘 학교 발전에 지대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회장님. 이번에 학교의 모든 에어컨과 컴퓨터를 교체해 줄 생각입니다. 체육관 재건축도 제가 초안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석경이 백지 사건은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로나 어머니, 저 기억하세요? 네, 제니 레슨 선생님이시죠? 지금은 잘렸어요. 소프라노 천서진 선생님한테 배운대요. 로나처럼 잘하는 애는 조금만 잡아주면 바로 합격할 텐데. 혹시 로나 저한테 맡겨보실래요? 네? 정말이세요? 비스마, 우리 로나 역시 잘하네. 이탈리아 가곡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독일 가곡은 뭐야? 독일 가곡이라뇨? 이탈리아 가곡으로 두 곡 아니에요? 청아이고 공고문 못 봤어? 입시 요강 바뀐 거. 올해부터 독일 가곡 추가된 거 몰라? 어떡하지도 독일어 하나도 못하는데. 오 마이 갓. 제니는 벌써부터 소문 듣고 독일 가곡 준비 많이 했는데 안 되겠다. 오늘부터 독일 가곡만 집중적으로 연습하자. 그게 아니잖아, 그게! 음이 자꾸 플랫되잖아! 마스케라를 울려서 소리를 앞으로 내보내라니까? 음을 붙이지 말고 하나씩 다 떼서! 왜 그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다시 할게. 잘할 수 있어. 이번엔 실수 안 해. 헤라, 35층 가든. 석경인데요. 과외 30분만 늦추는 걸로. 오케이? 일찍 연락할 것이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멍청한 당신 남편이 사다 준 거 별로지 않아? 난 심플한 만남을 원해요. 서로 구속하지 않고 질척대지 않고 누구 한쪽이 끝나면 같이 끝나는 관계. 방금 우리의 규칙이 정해진 것 같아.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이거 작은 선물인데. 내 키링이 없어졌어.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한정판 명품인데 혹시 쌤이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방금까지 책상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적 없는데? 다시 찾아봐. 오해받기 싫으면 가방을 보여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이래도 아니에요? 도둑 맞잖아! 그만해 석경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뭘 그만해? 선생이 도둑질을 했는데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엄마 눈으로 직접 보고도 그딴 소리를 해? 엄마 지금 누구 편 드는 건데? 딸 말은 안 믿고 도둑 편 드는 거야? 엄마란 사람이? 석경!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물건을 훔친 과일 쓴 편을 들잖아요. 선생님은 그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부터는 내 집안일이니. 제가 설명할게요, 여보. 우선 석경이 얘기부터 들어보지. 애가 많이 흥분한 것 같은데. 안나리 선생님? 네? 신고가 있어서 잠시 대기해 주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펜트하우스에서 절도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전 아니에요. 제가 훔치지 않았다고요. 그건 경찰이 확인할 문제 같은데요. 원래 값진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게 사람 심리죠. 이해합니다. 물건도 찾았고 사과만 한다면 조용히 넘어가죠. 제가 하지 않은 일로 사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과 하시죠. 내 딸을 그런 수준 낮은 애로 몬 것에 대해, 그리고 선생님 가방에서 석정의 물건이 나온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시라고요. 강남경찰서 서장님께 연락 넣어주시죠. 잠깐만요. 할게요, 사과. 하겠다고요. 왜 그랬니, 석경아? 뭘? 그거 네가 선생님 가방에 넣은 거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주석경! 왜 그랬냐고 엄마가 묻잖아. 엄마 딸이 이거밖에 안 되는 애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안나 선생님한테 제대로 가서 사과해. 끌고 가서라도 사과시킬 거야. 싫어! 당신이 뭔데, 무슨 자격으로!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 친엄마도 아니면서. 석경이도 그게 무슨...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엄마가 내 친엄마 아니라는 거? 석경아, 네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난 네 엄마야. 배 아파 나지 않았어도 피땅이 때부터 너 키웠고 다른 엄마들처럼 똑같이 너 사랑했어. 하루도 진심 아닌 적 없었어. 진심? 초등학교 내 졸업식 때도, 내 공연 때도, 작년 내 생일 때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옆에 없었어. 그건 다 걔 때문이었겠지? 병원에 누워있는 당신 친딸?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당신 친딸 때문에 맨날 버린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나
엄마 절대 너 버린 거 아니야. 엄마 얼마나 너 사랑하는데. 단 한 번도 네가 내 친딸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 진심이야, 석경아. 다시는 엄마인 척하지 마. 역겹고 구역질라. 우리 일에 간섭 마세요. 앞으로는. 애들이 그래서 예민했던 건데 난 그것도 모르고. 언젠간 알아야 될 일이잖아. 너무 자책하지 마. 애들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16년이나 아픈 아이 돌보느라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 자도도 없고. 내가 부족해서 아직도 못 일어나나 미안한 마음뿐인데. 그런 말이 어딨어요. 친자식이라도 당신만큼 못해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안 걸까요? 글쎄. 아줌마 말이 다 맞았어요. 더러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엄마라고 알고 있었던 거잖아. 버려요, 이 사진. 이제 연극을 끝낼 때가 된 것 같은데. 벌써 16년인가? 예, 회장님. 죽을 애 대신해서 잘 버텨냈어. 완벽하게. 엄마. 엄마, 어떡해. 왜 그래, 누나? 무슨 일이야? 아, 뭐야? 쌤 전화 안 받아? 엄마가 방심했어. 속은 거야. 처음부터 독일 가곡은 없었던 것 같아. 아, 나 어떡해, 엄마! 울지 마, 어? 울면 목소리 안 나와. 울지 마, 누나. 괜찮아. 레슨 선생은 뒤탈 없이 처리했겠지? 네. 연락 안 되게 조치해뒀습니다. 울지 마. 배로나 정신 차려. 나 망쳤는데 뭘!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나머지 노래 하나 네가 좋아하는 곡이잖아. 어? 엄마 몰래 수도 없이 불렀고 수도 없이 들었던 곡이야. 기억 안 나? 로나야, 잊지 마. 어? 넌 최고의 목소리를 가졌어. 그건 절대 아무도 흉내 못 내. 못해. 목소리는 베로나? 엄마! 루나야! 어떻게? 잘했어? 응, 잘한 것 같아. 잘했어, 내 속이야. 너무 잘했어.
마지막 입시생입니다. 보았어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발표 났네. 당연히 합격이지. 응. 근데 성악과 수석은 누구지? 엄마! 엄마 엄마! 발표 났어. 근데 무서워서 못 보겠어. 석훈이 수석 합격 축하해요. 하지만 성악과 수석은 다른 아이가 하게 됐네요. 우리 석경인 수석이 아니라는구나. 누군데요? 민설아라고. 검정고시 출신이라는데. 민설아?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네. 석경아,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선생님은 무슨. 내가 똑똑히 봤어, 청와예고 시험장에서. 민설아. 예비 1번? 말도 안 돼. 내가 왜 불합격이야? 실수한 거 없는데 내가 왜? 쟤는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돈이 재능이고 빼기 재능인데 나만 입 다물면 돼. 누구 하나 죽여서라도 네 딸 입학시켜서 그래? 너 독간애잖아. 모녀가 참 스펙타클해요. 35층 가든 펜트하우스 아저씨. 목걸이 예쁘네. 못 보던 건데. 더 이상 내 감정을 속일 순 없어요. 똑똑한 척. 자기가 갖고 있는 패를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겠지. 그게 자신에게 돌아온 칼날이 될 거란 사실은 모르고 말이야.